맑은 주말 오후의 광화문 광장. 한켠에 마련된 250개의 테이블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자녀와 함께 나온 부모들부터 공부 시간을 반납하고 나온 학생들까지. 각계각층의 시민 3,000명이 미세먼지 해법을 찾기 위해 모인 겁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 여러분들과 함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오손도손 서로 이야기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오히려 같은 거 있으나요? 브레이크만 사용하다 보면 맨 나오는 거 그런 거 매뉴얼 이렇게 청소를 하고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는 도시내 녹지를 좀 많이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어린 학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은 자작시를 읊기도 하고 하늘을 볼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왔네. 우리가 마음껏 뛰어갈 수 없는 아픔이 시작되었네.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식물 열기구를 띄우자는 독특한 아이디어는 어른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주목한 미세먼지 해법은 차량 운행 줄이기. 실시간으로 집계된 의견들 중 차량 운행 제한과 친환경 이동 수단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Have those rental bikes next to the subway system. Every Westerner that I've spoken to has thought this is an amazingly great idea, helping to reduce the amount of cars even further. 또한 중국 등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중국이나 아니면 저희 미세먼지가 오는 요인들이 있는 나라부터 협조를 요청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활발하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부 쪽에서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2시간에 걸친 토론 후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선포하고 5대 실천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이틀 동안 나쁨 상태일 경우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시행 날에 한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자동차 2부제에 대해서 이렇게 80%가 동의해 주고 계시는데 보다 많은 시민들이 2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그날에 한해서는 무료로 운행하겠습니다. 이 밖에 도심 4대 문안 노후 경유차 진입을 제안하는 등 이날 나온 의견을 검토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 시민들이 직접 해결책을 제시한 광장 민주주의가 미세먼지 대책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TBS 구균진입니다.